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원주의 교회와 주점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했고 영동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강원도민 10명 중 9명꼴인 137만 명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1인당 25만 원씩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합니다. 태풍 오마이스의 강릉 사근진과 순긋해수욕장의 백사장 침식이 심각합니다. 백사장에 어른 키 2배만한 모래절벽이 생겼습니다. 정부가 1조 원가량 투입하는 동해안 확장공사가 속빈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하려던 핵심 시설 석탄 무드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